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기아, 테슬라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한신특장, 기흥 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E354마틱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경고 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GLS400D 4마틱 등 2개 차종 2,474대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 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354마틱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400D 4마틱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아 카니발 24,491대는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 코리아 모델 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골프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 안전띠의 프리텐셔너의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540 TDI 쿠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 카메라 제어 장치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골프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아우디 Q5 프레미유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 작업차 83대는 전설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 하중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을 받을 수 있다. 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는 차체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 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할리데이비슨 나이스터 44대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이스터는 12월 1일부터 기흥 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